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익명성 코인은 과연 사라질 것인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익명성 코인이라고 하면 지켓이 모네로 다시 그림 같은 코인들이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시장에서 익명성 코인들이 상장 폐지가 되고 있는데 미래에는 익명성 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과연 나한테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거든요. 그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자료를 토대로 그걸 토대로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라든가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이 계시면 저한테 공개 질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국가에서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어느덧 되어버렸어요. 유럽연합의 경우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GDPR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설명은 안 드릴 건데 이거 보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말을 할 테니까. GDPR이란 유럽연합의 법으로서 유럽연합에 속해 있거나 유럽 경제 지역에 속해 있는 모든 인구들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 정보들을 보호해 주는 규제입니다. 이렇듯 개인 정보 보호에 엄격한 유럽에서도 프랑스의 재무위원회가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금지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네덜란드 자금 세탁 방지 AML 규정은 암호화폐 거래를 할때 발신자와 수신자를 모두 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입지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모네로는 이미 네덜란드에서 상장 폐지가 이미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규제 및 은행 압력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코인, 프라이버시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시크릿 서비스는 의회에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둔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모네로 기고자인 저스틴 앨런 호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분이죠. 예. 자, 이분이 상장 폐지는 소규모 규정을 준수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대응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제 기관과 은행이 바라는 규제를 적용하기에는 인력과 돈이 없기 때문에 위협 완화 전략 차원으로 이런 간단한 대응을 하는 것이죠. 상장 폐지하는 것이죠. 또한 대부분의 은행, 거래소 및 기타 기관은 세부 규정 준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원을 소비하는 것보다 특정 코인과 관련된 상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더 간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프라이버시 코인들을 상장 폐지하는데 거래소나 은행이나 국가들이 쉽게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제가 설명은 다안 해드리려고 제가 써놨거든요. 그래서 AML 자금 세탁 방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KYC, Know Your Customer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퍼킨슨 코이, 그 다음에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 FATF 이것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특별하게 다시 설명을 안 해드리더라도 이걸 보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좀 이해를 먼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국가나 은행이나 아니면 거래소가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장 폐지하는 핵심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 때문입니다. 어떤 거냐면
발신자와 수신자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숨기는 거죠. 이것 때문에 상장 폐지를 하고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의 사이퍼 펑크 정신 아시죠? 금융 또는 중앙기관으로부터 감시 및 조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정신입니다. 그러나 규제 당국은 이러한 기능이 AML, 자금 세탁 방지 또는 KYC, 뭐 지금 투자하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아는 규정에 그런 규정과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의 공식적인 결론은 프라이버시 코인을 금지하거나 상장 폐지함으로써 자금 세탁 및 암호화폐의 불법 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통해서 상장 폐지시켜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간단하니까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자 모네로, 대시, 지캐시, 헤이븐, 비트튜브, 피벡스 이거에 대해서 상장 폐지를 할 때 그 근거로 FATF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를 들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송구민과 수취인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유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즉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는 송구민과 수취인 정보를 숨깁니다.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송구민과 수취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프라이빗 암호화폐에 대한 점진적인 유의 종목 지정 및 거래 지원 종료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자, 이것들 중에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이유가 FATF 근거를 들었고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송구민과 수취인을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유용될 수가 있다. 이런 근거를 들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게 미국 법률 회사인 파키슨 코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퍼키슨 코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프라이버시 코인이 기존 AML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가능하다 이런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규제기관이 프라이버시 코인을 지원할 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파키슨 코이 법률회사 관점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라이버시 코인들도 특정인에게 송구민과 수취인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자, 어떤 사람들한테는 송구민과 수취인 내가 누구한테 보냈다 이 정보를 이 사람들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FATF라든지 거래소 여기서는 송구민과 수취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모노레, 대시, 지캐시, 헤이븐 이런 암호화폐 프라이버시 코인에 이런 기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개인이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 특정 누구 거래소 업비트와 같은 거래소 아니면 국가기관 이런 기관들은 이 정보를 감춰준 정보를 알 수도 있는 기능들을 지금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모네로가 어떻게 이 기능을 지원하는지 아니면 지캐시가 어떻게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지 그 기술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기술적인 테크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아니다. 지금 우리 한국에서 FATF에서 송구민과 수취인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거래소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누가 누구한테 코인을 넘겼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우리는 뭐한다? 모네로, 대시 같은 익명성 코인들을 뭐한다? 상폐시켰지만 그렇지 않다. 퍼킨슨 코이
법률회사에서 알아본 바 기술적인 분석을 했는데 이건 틀린 말이다. 알수 있다. 라는 거죠. 자, 퍼킨슨 포이 그 회사에서 쓴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거든요. 한 45페이지 정도 돼요. 상당히 난해하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발췌한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테크닉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부분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는 VASP, 뭐, 암호화폐 사업자라고 보면 돼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피트, 뭐,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미 규제 기간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코인을 상폐시킨 거잖아요. 근데 분석해 본 결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 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현재의 금융 규제 구조에 적합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코인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술적으로. 대부분의 암호화폐와 프라이버시 코인의 주요 차이점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투명한 공개 원장에 의존하는 반면 프라이버시 코인은 특정 거래 세부 정보와 공개 기록을 비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의 암호화폐는 어떻게 한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보냈던 것까지도 다 추적이 가능하죠. 근데 프라이버시 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가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 이런 프라이버시 측면, 익명성, 이걸 알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는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보내고 누구한테 보냈다는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법에 위반 상황입니다. 그래서 GKS나 모노레 같은 것들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뭐 한다? 누가 누구한테 보냈다는 것을 익명화시킨 겁니다. 프라이버시 시킨 거고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건 누구한테? 거래소라든지 정부기관한테는 선택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프라이버시 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는 거래 식별자가 개인정보가 아닌 공개키를 사용하죠. 기록되기 때문에 계정기반 통화보다 더큰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자, 암호화폐든 아니면 프라이버시 암호화폐든지 간에 공개키 주소를 가지고 우리는 알고 있죠. 0x, 뭐 08, 이렇게 쭉쭉쭉 되는 게 있잖아요. 이 주소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알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뭐 유프리 같은 이 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암호화폐는 익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름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나 거래가 네트워크 분산 원장을 사용하여 실행되므로 진정한 익명이 아닌 가명이기 때문에 현금, 카드 또는 종이 결제 수단과 같은 무기명 수단에 가까운 수준의 익명성을 제공합니다. 제가 현금으로 시장에서 현금을 통해서 어떤 물건을 사고 그걸 상인한테 제공을 합니다. 자, 이 현금에는 제 이름이 써 있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암호화폐도 내가 누구한테 주잖아요. 줄때이 사람은 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누가 보냈다, 0x0 이렇게 보낸 정보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만. 그래서 암호화폐는,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암호화폐는 지금 우리가 현금, 카드, 종이 결제 수단과 똑같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프라이버시 코인 또는 암호화폐 주소에 따라 포렌식 기술을 사용하여 일반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 프라이버시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포렌식 기술을 통해서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죠. 프라이버시 코인이라 하더라도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거나 VASP 암호화폐 사업자의 권한을 부여하여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거래 데이터 및 관련 주소를 볼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프라이버시 코인은 어떤 사람도 누가 누구한테 보냈는지 그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게 프라이버시 코인의 매력입니다. 하지만 옵션을 통해서 누구한테? VASP 암호화폐 사업자한테는 볼수 있는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랜드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랜드 회사라는 데가 있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암호화폐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거래는 합법적입니다. 대부분의 거래는 합법적인데, 비트코인은 다크웹 아시죠? 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랜드라는 회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크웹 시장이나 포럼에 언급된 암호화폐 주소의 90% 이상이 비트코인 주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90%의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나 모든 거래소에서 꺼려하는 다시 모네로 티켓이 이런 애들이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비율이 0.3%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았는데 왜 프라이버시 코인인 대시 모네로 티켓은 왜 상장 폐지를 시켰나? 이런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HTTP하고 HTTPS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HTTP 프로토콜을 썼습니다. 어디에서? 인터넷에서. 인터넷. 자, 그래서 HTTP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걸 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웹페이지에서 이쪽 으로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치잖아요. 그러면 HTTP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에서 패스워드가 뭔지 아이디가 뭔지 누구나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누구나가 볼수 있다는 것은 중간에서 누군가 이 정보를 가로채기 하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정보를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HTTPS라는 프로토콜을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아이디 패스워드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 내용을 불법적인 사용자가 가져와서 본다 하더라도 아이디 패스워드가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고, 그래서 지금은 HTTP를 사용하지 않고, 모두 다가 HTT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비트코인과 같이 누구나가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누가 누구한테 보냈고, 이거 다 추적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이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보내는 이 정보들은 다 감춰져야 되고, 이 정보는 누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보낸 당사자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 이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렇게 썼던 이유는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도 이렇게 썼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암호 알고리즘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즉, 이 기술을 다른 데 유출을 하게 되면 그건 국가보안법에 위반돼서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누군가가
암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 다른 나라나 아니면 인터넷이나 게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건 국가보안법에 접촉이 됐죠.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기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HTTP를 썼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죠. 이건 법의 위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싸움을 걸었고, 그 결과 그 문제를 해결했던 거죠. 이게 우리가 그 유명한 크립토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법적으로 싸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싸움을 거친 후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는데 분기점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HTTPS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시, 모네로, 지켓소, 지켓이, 그림 같은 익명성 코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옛날에 HTTPS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들처럼요. 하지만 언젠가는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HTTPS를 씁니다. 이걸 왜 쓰는지 생각하지 않고 다 누구나 씁니다. 그렇듯이 언젠가는 제 생각에는 대시, 모네로, 지켓시, 그림 같은 암호화폐들을 누구나가 쓸 것입니다. 그런 날이 곧올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시, 모네로, 지켓시, 그린을 들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언젠가는 햇빛을 볼 날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 올지는 누구나가 장담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